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매우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즐거움보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더불어 즐거움을 느끼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독일 어린이 보호연맹과 협약하여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명목들이 있죠. 2012년에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 창시자인 파울라 홍카네 쇼버트가 한국에 와서 강사 양성을 시작하였고 5년이 지난 현재는 국내 트레이너가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4명의 강사를 배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화 과정과 보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00여 명의 부모님이 부모 교육을 받았고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원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나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강동 송파교육지원청과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에서 부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교육 한국지부로서 전국에 부모교육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된 부모교육 강사가 여러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치료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부모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교육은 부모가 성인으로서 긍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이끌 수 있는 교육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책임을 가지고 자녀의 권리와 욕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이론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부모교육에서는 연습을 통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룹 작업을 하고 또한 주중과제를 통해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 후에 가족 분위기가 좋아졌고 자녀를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었고 자녀들도 부모와 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장애인복지관은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 효과를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객관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016년에 성균관대학교와 산학협정을 맺었고 현재 열심히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은 더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와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자녀를 키우고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